오복 중에 하나로 꼽히는 치아. 그만큼 관리하기 어려워 치아 건강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임상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신약의 부작용이 치과 분야에서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단 두 번밖에 나지 않는 이 일. 유치가 빠지고 난 다음엔 영구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요. 하지만 치아가 다시 재생된다면 어떨까요? 믿기지 않는 이 치아 재생의 가능성이 최근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킹스칼리지 런던대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하던 중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을 발견했는데요. 이 부작용이 바로 치아 재생이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아질이 재생되는 효과를 발견한 건데요. 효과를 발견한 연구원들은 실험용 쥐의 이빨을 드릴로 뚫은 후 약물을 콜라겐 스펀지에 묻혀 뚫린 부위에 주입시켰고 놀랍게도 쥐의 이빨은 6주 만에 다시 원상복귀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약물이 상용화된다면 치료를 위해 깎아낸 충치 부분에 인공 충전재를 넣는 기존 치료법 대신 치아 재생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팀은 현재 몸집이 더 큰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며 뒤이어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 상용화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치아 재생의 가능성만으로도 놀라운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흔치 않은 경우지만 임상실험 중 발견된 부작용이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어 신약 개발 과정 모든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 뱅크가 된다고 하네요. 때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대단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 하루빨리 상용화되어 치아 고민 없이 사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추운 겨울 손 씻을 때 자연스레 생각나는 것, 바로 벙어리 장갑.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벙어리 장갑이 언제부터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을까요? 청각기관이나 발음기관에 탈이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 벙어리. 국립국어원 측 역시 이 단어가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원이 어떻든 결국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한 청년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각막수술을 받아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기적을 선물 받은 청년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세상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청년은 홀로 소외되어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벙어리 장갑 대신 엄지 장갑이란 말을 사용하자는 이른바 엄지 장갑 캠페인인데요. 청년이 만든 사업체는 장갑의 손등 부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뜻의 수와 모양이 새겨진 엄지 장갑을 직접 제작해 후원한 사람들에게 답례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하루 만에 목표의 4배 이상의 후원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후원금은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단어를 대체 단어로 바꿔 불러 장애인 차별의 경계를 옅어지게 한 한 청년의 노력. 경계 없는 세상이 되기까지 더 많이 필요한 건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